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 장관의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의 승리인데 사실 못 찾아냈잖아요. 네, 두 분은 굉장히 호전적인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싸움도 중요하지만 좀 설득을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모함입니다. 아, 모함입니다. 원래 프로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격렬한데요. 좀 짜고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니까. 아, 약속 대련이군요. 네. 아니,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랑 워낙 방송을 많이 하면서 네. 여기 때리면 내가 세게 맞겠다 이런 부분들 다 피해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두 달여간 진행된 이 조국 전국에서 네. 정치권의 역할은 어땠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저는 우선 공격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국회 내에서 인사 임명이라는 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의혹들이 뭐 상당히 압축돼 쏟아지면서 집권 여당이 방어 전략을 너무 이제 좀 모르쇠 쪽으로 이제 또는 전체 부인 쪽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절차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도 좀 여유 있게 합의가 되고 우선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최종적으로 11명의 증인이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야당 측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신청했는데 우선 핵심 증인이 빠져서 합의가 됐고 합의된 시점도 너무 늦어가지고 실제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 웅동학원 이사하시는 어르신 그 한 분 말고는 출석을 안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많은 것들이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그 청문회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아까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사법기관에 준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다룰 수밖에 없던 상황이 그리고 또 준사법기관에서 다루면서 아무래도 공개된 절차보다는 또 추측성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정치는 35일간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또는 그 이전에 임명 전까지 넣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네. 실패한 것이 아닌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총력전의 개념으로 너무 양쪽에서 일찍 달려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방어전에 주력했다. 그거는 또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정하고 정부 여당이 야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청문회가 그렇게 된 건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라는 비판을 언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러다가 조금 더 일찍 청문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증인 요청을 했으면 몇 명은 더 불러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내정자의 당시에 동생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협상을 못했죠.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유능하게 따지질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가장 정책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야당이 조국 장관의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의 승리인데 사실 못 찾아냈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검찰이 참전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너무 방어만 했다. 네. 저는 그거는 그럼 방어하지 같이 공격하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실종, 근데 국회 존재감 제로. 제가 방금 전에 처음 비판했던 거는 여당의 어쨌든 집단 방어 전술이었고 그리고 전 조국 장관도 거기 임할 때 최대한 자기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의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사실 뭐 페이스북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필요한 서류도 제출 안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의원들이 요청하고 이랬던 모습은 저도 그건 말끔히 해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앞으로 본인의 귀책 사유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과거 일을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죠. 다음 걸 못해요. 상기시켜줘야지 이런 거는. 원래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네. 자료 요구하고 최대한 늦게 내고 그런데 그때 그 페북 진단서 있잖아요. 네. 페북 그거는 진단서가 좀 갑자기 요구됐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하면 네. 이 적점 찾기도 어렵고 그렇죠. 갈등만 더 커지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서 이야기를. 그래. 네. 잘 알아서.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국회에서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오. 교수님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